16장을 보시자고요. 계시 부어 주공이언을, 그 당시 계시라는 사람이 여기 어디서 어쩌는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자고요. 주공보다 더 부자였어요. 더 부자거를. 그런데 이 염구가, 염구죠? 예, 염구가 그 계시 밑에서 벼슬살이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주공보다 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염구가 위지 출렴이 부익지한데, 출렴지심이라고 하죠. 출렴지심. 수렴, 렴자는 거둬들일 렴자인데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다가 부익지. 그 계시한테 점점점 부자되도록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주공은, 거기 나온 주공은 누구냐? 주공은 이 왕실 지친으로 나와있지요. 무왕의 동생이고 성왕의 작은아버지예요. 주공은. 그랬던 그 주공이니까 주공은 왕실의 지친, 지친이라는 말 들으셨지요? 아주 지극히 가까운 친척을 지친이라고 그래요. 왕실 지친으로 유대공, 또 크나 큰 공적도 있었어요. 또 위 총재, 아니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집이 있었어요. 총재 지위도 총재에 있었으니 기부의 아니라 그 부자 되니 마땅하거니와. 요즘하고 좀 달라서 옛날에는 공이 있을 때마다 상금으로 후하게 줬잖아요. 그리고 또 직책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니까 얼마나 또 자기가 다 이렇게 휘어잡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 된 것은 마땅하거니와, 하물며 계시는 누구냐면 제후의 경이에요. 천자의 경도 아니고, 아까 주공은 천자 무왕경이니까 천자의 그 총재죠. 그런 거 하면은 또 동생이었고 삼촌이었고. 그런데 여기 계시라는 사람은 천자 밑에 있는 제후인데, 제후에 또 그 거기에 있는 총재예요. 경이니까 제후의 경으로서 부가지, 아니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지나친 거잖아요. 지나친데도 비 지나쳤으니 그 부를 만드는 치부한 그 이유가 뭐냐? 비 양탈 기분하고 그 임금한테 양탈, 이게 강제로 뺏는 거죠. 강제로 뺏고 각박기민이면 그 백성들을 각박하게 다 조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면 하이득찰이요. 어떻게 그 부를 만들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구라는 제자가, 염구가 위 계시 제하고 계시의 총재가 되었고, 잘 따져보세요. 천자 밑에 제후가 있고 제후 밑에 경이 있고 그 경 밑에 총재뼈서라고 있는 염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위지 급 부세아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계시 밑에서 벼슬 사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거기에 붙어서 또 위지 급 부세, 그 사람을 위해서, 즉 계시를 위해서 부세, 이 세금을 또 급하게 걷어다가 이익기부라, 그 부유함에다 점점점 더 부자를 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왈 비오도야로쓰니, 야 저놈은 우리 제자가 아니, 소자 얘들아, 명고이 공직하야니라. 명고, 북을 둥둥둥둥 울리면서 공격하는 것이 가다. 이게 뭡니까? 야 저 사람에 대해서 성토대의를 하자. 이게 정말 데모를, 사실은 이 자리에서 데모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공자님도 절대로 그렇게 이 거짓으로 부자가 됐는데 거기다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엄하게 성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거죠. 비오도는 절지하라. 우리 무리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말씀하신 것은 절지하라. 끊어버린 거예요. 쟤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소자 명구의 공지는, 얘들아 북을 울리면서 공격을 하자라는 것은 사문인으로 성기죄의 책지하니, 문인들로 하여금 성기죄, 그 죄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소리로, 이게 말로써 뭐는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맨날 대모할 때 쓰잖아요. 그 소리로써 이렇게 하면서 책지하라, 꾸짖는 말씀이다.
그러니 성인지 오 당하기 해민냐 여차라. 성인께서 오자는 이게 싫어할 오 미워할 오자고요. 앞에 당악 악한 무리들 일이죠. 당악은 이게 지금 무슨 여당 야당할 때 당자예요. 무리를 짓는다 그런 뜻인데 악한 것에 빌붙었잖아요. 또 그죠? 이게 당악이죠. 당악을 하면서 해민 출혁을 했으니까 세금을 강나라에 거뒀으니까 해민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 여차라.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성인께서 악한 무리들로서 백성을 해치는 사람들 미워하기를 이렇게 하셨다. 연이나 사엄이 우친고로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엄 스승은 엄하고 우친 친구들 간에는 그래도 또 친하기 때문에 이 절지이 유 기라고 해야 되겠네. 기 자기 기 절지이 유사 문인으로 정지하니 당신은 공자님 당신은 끊었지만 그런데도 오히려 아직까지 문인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점을 정지 바로잡게 하셨으니 야 그래도 내가 하면 너무 엄하니까 그럴 것 같고 너희 친구들끼리 서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우견기 애인지 무의하라. 여기서 또 그분이 공자님께서 사람들 사랑함이 끝임이 없음을 볼 수 있는 자리다. 범씨왈 염유 이 정사지대로 시여 계식으로 이 불선이 지어 여차하니 범씨가 말하기를 염유는 정사의 재주로서 지금 말하면 행정가로서 그런 뜻이에요. 행정가로서 시여 계식으로 계씨한테 시 그 자신의 재주를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몸바쳐서 일을 한다. 그러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 불선이 지어 여차하니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염유 같은 사람이 계씨 같은 인재 밑에 가서 표수를 한다. 그 자체부터가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사람한테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는 그런 재주가 발휘됐어야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다가 더 부자가 되게 해줬다. 시어 계식으로 위 불선이 불선한 짓을 하는 것이 지어여 차하니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원인이 어딨느냐 유기 심술이 불명하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 심술 마음 쓰는 것이 불명 영악하지 못한 대로 말미암아서 불능 반구조시니 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반성해 구해보지를 못했고 이사 위급고야라. 벼슬살이 하는 것으로서 급함을 삼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얼른 출세하려는 마음만 있었고 얼른 취직하는 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 위에 노로 배우실 적에 누구였지요? 너 벼슬 좀 나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 덜 연그렇습니다. 이때 공자님이 좋아하셨다라고 나왔었죠. 그 자리와 이 자리를 비교해보면 정말 불과 동일이어죠. 같은 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차원이 있는 거죠.